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마지막 곡으로 불러드릴게요. 저 진짜 근데 토요일 너무 소중한데 이분들은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꽤나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건데 분명히 라방 같은 거 하면 되게 말 많았거든요. 약간 좀 인터넷에서만 좀 깝치시고 다들 밖에서는 나랑 비슷하구나 이런 존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낭만파 AI 같이 이제 우리는 낭만적인 사람들이지만 좀 또 AI 같은 면도 없잖아 있고 그런 거잖아요.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들려드리도록 하고요. 어쨌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요. 네, 토요일 쉽지 않은데 그죠? 이게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 10시가 진짜 핫하더라고요. 그 대중교통이 그게 그렇게 핫한 시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 지금 거의 다 됐는데 감사합니다. 어쨌든 이런 집에도 다 무사히 가시고 내일도 잘 쉬시고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. 다음에는 진짜 좀 더 좋은 퀄리티로다가 말해도 돼요? 부산에서 왔다는 분이 계시네요. 무슨 일이에요?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. 딴 일들 되게 많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 예, 네, 좀, 이렇게 좀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막 약간 좀, 네,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. 감사합니다. 와주셔서.